제가 만든 아이돌을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잠자리 오리, 꼬마 로봇, 세탁기, 바퀴 달린 로봇, 칼 두 개 만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한 줄로 놓았지만 먼저 잠자리를 소개하겠습니다. 잠자리는 날개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고, 다음에 이 잠자리는 온몸이 빨간색이라 고추 잠자리이고, 날개를 접고 날개 네 개를 모두 다 접고, 짧은 날개, 긴 날개를 모두 접고, 이렇게 해서 멋진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조금만 하면은 좀 스피드가 좀 빨라지고, 이렇게 하면은 더 빨라지고,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. 하고 또 오리를 발표하겠습니다. 오리도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물고기도 이렇게 잡아먹고 합니다. 다음에 오리는 변신을 잘 못하지만 귀염둥이 네팅그 오리입니다. 다음에 꼬마 로봇을 소개하겠습니다. 꼬마 로봇은 꼬마 로봇도 변신을 잘 못하지만 너무 친한 친구들입니다. 다음은 제트기를 발표하겠습니다. 제트기는 변신을 못하지만 바퀴도 달리고 꽤 날개도 있어서 잠자리보단 더 빠릅니다. 다음에 여기 뒤에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대포를 쏠 수 있고, 로켓, 대포가 아니라 로켓. 로켓을 쏠 수 있고, 여기는 미사일 맞다. 미사일 총을 쏠 수 있습니다. 하고 잠자리보다 더 빨라서 전투 중에는 Z계가 더 편합니다. 다음은 바퀴 달린 로봇을 소개하겠습니다. 바퀴 달린 로봇 아기는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. 두 명을 다 들어서 못 들지만 이렇게 완전 가족끼리 가정 가족입니다. 마지막으로 칼을 소개하겠습니다. 하나의 칼은 이렇게 막 움직이고, 다음 하나의 칼은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. 해서 다른 점이 있지만 하고, 이것은 총으로 변신할 수 있고, 이렇게 기차 총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. 끝. 안녕.